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 역시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조선주들이 어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현대 미포조선이 또 유독 눈에 띄네요. 7% 넘게, 8% 가까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가다가 좀 쉬는가 했더니 다시 또 출발하네요. 현대 맞습니다. 미포조선. 뭐 천연가스 가격이 밀리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되면은 뭐 LNG 섹터 역시도 좀 약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네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현대 미포조선을 비롯한 LNG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네. 오늘 뭐 그동안 밀렸던 거를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다 예, 돌려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LNG 운반선, LNG 추진선 등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 가스 가격과 상관없이 이 지금 현재 LNG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전 세계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로존이죠. 네네. 유로존에서 배에 떠다니는 바다에 떠다니는 모든 LNG선을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 선가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존에 있던 선박도 개조를 해서 LNG를 운반하는 어떤 그 용도로 개조하는 그런 수요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LNG선과의 경쟁 업체는 중국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을 오히려 야기하는 그런 멘트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중국산 쓰지 말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 얼른 들어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 LNG선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산 LNG선을 쓸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대 미포조선을 비롯한 LNG 관련주들, 뭐 현대 중공업도 있겠고요. 삼성 중공업도 있겠고 네.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빅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대 미포조선 뭐 그전에도 뭐 전문가님이나 뭐 그리고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잠깐 쉬어갈 때 저희가 또 찬스를 놓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다시 한번 오늘은 또 갭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조선주의 빅사이클의 조건을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원화 약세,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죠. 네. 세 번째로는 판가가 올라야 되고 네 번째로는 꾸준한 수주가 이어져야 됩니다.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 뭐 이미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1300원 넘어서 1400원을 가고 있고 설사 달러가 피크아웃을 치고 원화가 약세에 대한 피크아웃을 치더라도 지금의 1300원대에 어떤 원화가 뭐 1100원으로 가겠습니까? 아,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달러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고점을 확인할지언정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쵸. 자, 두 번째로 어제도 파월 의장이 원자재 가격 피크아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논지가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판가 인상. 바다에 떠다니 모든 LNG선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판가가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네.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꾸준한 수주가 이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할 텐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그 IRA 법안을 통과하면서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그 멕시코만 시추를 대량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설사 LNG선뿐만이 아니라 원유에 대한 운반선까지도 부족할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LNG선뿐만 아니라 뭐 오일 탱커, 특히나 오일 탱커 같은 경우는 원료로 였다가 이제 벙커 시추를 쓰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이제 엔진을 바꾸든지 아니면 배를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것과의 이런 수요까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조심스럽게 이 조선주들 과거의 조선주들 엄청나게 무섭게 한 10배, 100배까지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